북미 대표 선발전입니다. 갑자기 화면이 좀 작아졌죠? 네, 잠시만. 네, 두 번째 경기 결승전이죠. TSM과 C9. 먼저 C9이 1승을 가져왔어요. 나온다. 꿀잼 시작이에요. 나왔어요. 네, 칼픽이죠. 아, 자체면은 깜빡했네요. 우리가 블루사이드인데. 아, 이거 본인한테 픽을 밴피를 맡겨가지고 또 가져가네요. 럼블 녹턴 조합. So if we put up a Twitter question for what champion should TSM ban against Cloud9, we can get about 얘네는 뭐 때문에 웃고 있을까요? 외국 그 중계진들은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참 말은 못하고. 예. 제 또샥이다 막 이러겠죠. 근데 아까 럼블과 녹턴이 다른 팀이었죠? 그렇죠. 럼블은 이제 보즈가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녹턴은 메타가 오드원이었죠. 네. 아, 갑자기 지금 TSM 쪽 팀원들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 제드가 나왔거든요. 아, 우리 팀 정말 안 좋은데 근데. 가서 스픽합니다. Right now it does put Reginald on the 80. 한 번 더 이제 탑 카소스. 네. 다이러스가 카소스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실제로 미드 라이너지만 탑에 가서도 어느 정도 그 탭 없이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무난히 파밍을 잘해요. 곧잘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좀 잘 맞는 그런 걸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 그 하강사 캐슬을 좋아하시는. 네, 저 이거 좋아요. 이거 임팩트 있는 꽝. 실제로 복듀오가 저렇게 픽을 하니까 왠지 호흡도 있어 보이고 세 보여요. 네, 라인전에서도 뭔가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 어, 그렇네요.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 트위치 작. 오, 조합 좋은데요? 야, 우피드를 우르르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뱀픽 자체가 상대의 저격픽이 많다 보니까 북미는 이런 오피들이 살았을 때 싹 다 가져오면 되게 세 보여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드 자크 캐넨. 신나인 입장에서 일단 럼블 캐넨이 우리가 제일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Participating in the fights worked out quite well, especially towards the end game, as we stated. But these teams, it looks like they just gave Cloud9 what they won with. 뭐 그림상으로는 사실 정말 TSM이 요즘에 OP로 불리는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가서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C9의 조합 자체가 전 경기랑 정글벽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정글도 어떻게 보면은 앨리스가 파고든다는 느낌까지 가정해봤을 때 녹턴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어, 조합 자체가 전 경기와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바뀐 건 하나예요. 제드. 제드. 에이. 오리아나와 제드의 차이점. 그 제드가 누구일 거냐? 에이. 그리고 사실 생긴 것만 놓고 뭐 계속 외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생긴 것만 놓고 봐도 오리아나보단 제드를 잘할 것 같아요. 어우. 오리아나 갖고 다니는 공 같기도 하고 제드가 가지고 다니는 표창 같기도 하고요. 자, 얼굴이 다재다능하네요. 얼굴 캐리. 네. 방금 마시던 저 물은 무슨 죄냐. 기대됩니다. 그 레지나드 선수의 제드. 이미 한번 봤었는데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야, 이거 영광이네요. 전 경기에 졌기 때문에 팀원들이 표정이 안 좋은 거겠죠? 단순하게 제드 때문에 표정이 안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고. 확실히 제드가 OP는 OP란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드 활개치는 거 보여주면 이제까지 그런 것도 다 씻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현재 C9이 먼저 1승 가져간 상황이에요. 5판 3선 승제. 네. 여전히 제드 탑. 뭐 미드 쪽으로 쭉 오네요. 네. 그 표시 자체는 제드 탑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미드로 가겠지 제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챔피언 폭 그런 문제보다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인 길고 짧고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로밍 타이밍이라던가 그래서 포지션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이러스가 레지나스에서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꼭 미드라이너로 올라갈 필요까지 없는데 아무래도 그냥 양보해준 느낌이죠. 양보해주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라이너로 탑을 서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카우스가 된 것 같고요. So TSM knows exactly what Lemon Nation just did and they guessed right. That's impressive. This time, however, 와딩 일단 깊숙이 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미드에서 시선을 끌어주고 자이라가 혼자 들어가서 쓱 하고 받고 나오네요. 야 라인 스왑도 볼 수 있고 상대 정글 위치 뭐 어디서 시작하지 다 볼 수 있죠 지금. 네. And the last 거의 저 정도 와드는 몰카 수준이죠? 어, 그렇죠. 네. 당해보셨나요? 아니죠. 네. 무슨 소리를 아, 셀카가 아니라 몰카죠. 죄송합니다. 네. 5 accounts I believe in the top 9 of challenger. 마찬가지로 TSM도 바싹 와딩했습니다. Wild Turtle has at one point had I think 3 of the top 5 challenger accounts like 자, 레드 시작이고 지금 보티오가 탑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카스가 올라오고 블루 먹고 아 자크 이미시 그 리시만 해 주고 With your cheers to lead them on 2 minutes into this one, like you said, Jap probably going to play the same pace as last game here. We do have the 2v1s to match up, so we may see a little bit more from the junglers in the beginning. Not extremely fast. Jack mid. That potential is there. Jack jungle. Ineos actually got a little bit outplayed here because he is trying to take the blue buff in a lane. Oh, Sona가. Support can't help him. He took a lot of harass to get. 패기가 좋아요. Actually pulled balls in. 지금 1렙 때는 블루 올리면 제일 세죠. 네. Down a little bit here. He's not going to miss any experience. His red gold pulse. 네, 뭐. Both of them returned lane at the same time, so that'll be. 참 경이. 주목해야 될 건 근데 제드인 것 같아요. 과연 제드가 미드에서 6렙 이전 혹은 6렙 이후에 어떤 화려한 그림자 컨트롤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레지나 선수의 평소에 그 AP 딜러 컨트롤할 때 모습 보면은 거의 저는 S급이라 보거든요. 충분히 뭐 제드라고 해서 AD라고 해서 꼭 그걸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딜리가 굉장히 좋고요. 럼블이 약간 고통받는 구도가 됐습니다. 네. 시에서 3개 정도밖에 먹지 못했고요. 타워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 독턴이 아예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압박 넣으러 들어와요. 다이브예요. 다이브예요. 서로 어그로 관리하면서 그냥 잡죠. 그냥 돼요. 이거 어그로 관리하면은 오 근데 꽤 오래 버텼어요. 네. 아 근데 뭐 와주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이거는 역으로 상대 같은 팀 정글러 커버만 한번 잘 쳐줬어도 정말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위치가 대충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어갔던 거겠죠. 야. Since if we track Meteos's overall jungle path and where he got spotted, yep. he went red buff to blue buff. 그런 사이에 자크가 뭔가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정글링만 하고 있거든요. It was actually quite unlike Meteos because he sacrificed a lot of farm in order to make that gank happen. 뭐 굳이 단점을 꼽자면 C9의 뭐 라인전이 생각보다 약하다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건데 C9이 라인전 자체만 봐도 밀리지 않는다면 한타 페이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말도 안 되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면 또 TSM이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라인 복귀하네요. 일단 신한 귀환 후에 바텀 뒤는 바텀으로 왔습니다. 럼블이 다시 탑으로 갔고요.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글로벌도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 큰 차이는 없고요. Dyrus used his flash, used his exhaust. They continued to go after him last game, and again they're doing it. 베토에서 어디로 한번 더 가보나요? 자 지금 전멸은 없거든요. 자 공포만 잘 걸리면, 자 이거 잘만 이니시 걸리면 마드 없이 너무 아 이거 이건 무조건 잡히죠 공포 걸리면. 저먹으러 가. 보통의 벽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거는 뭐 시간을 끄는 정도지.
미니언 하나 더 먹어야죠. 그냥 냅둬 잡죠. 네, 미니언 먹으려고 깔았죠. 장판. 장판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한타 때도 저렇게 깔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미드에서는 좀 대결에서 이득을 본 모양이네요. 역시 레지날드 레지날드 잘하네요. 그림자만 안 쓰면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아까 볼 때만 해도 밀려 있었거든요. CS도 그렇고. Is going to get a lot of pressure. This could also be an early dragon attempt by TS. 그 소식 쓰면 안 됩니다. 아. 오,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론에 가까운 용을 가네요. 이 타이밍에 용이 아닌데요. 힘들죠. 힘들죠. 아, 이거 그림자 컨트롤 화려하게 했고 하지만 캐넨이 합류하면서 묶였어요. 묶였다고요. 자, 어쨌든 죽죠, 중요한 거는 레지날드. 아! 레지날드! 역으로 캐넨이 왔어요. 레지날드! 야! 레지날드 흑형 파워. 야, 이게 웃긴지 뭔지 알아요? 아까 그 바루스를 잡을 수 있는, 근데 그림자를 안 썼거든요. 그 그림자가 정작, 남아있어서 살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루스 잡는 것보다는 캐넨을 잡은 후에 그림자로 살아 나가는 것까지 계산하신 거거든요. 형님께 흑형님께서. 네. 아, 굉장히 영특하시네요. 그리고 현장에서 환호성. 이렇게 보여줘. 그 전에 네. 말도 안 되는 콤보로 킬 못 낸 건 안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나간 맛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건 멋있게 잘 살아나간 건다라고 포장을 하는. 아, 자이라 이거 정치하네요. 리플레이가 신의 컨트롤을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원래 결과적인 거라서 항상 스포츠나 게임은 결과가 좋으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잘 들어갔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어쨌든 네. 콜라이저로 빠르게 밀어줄 거기. 이렇게 되면서 레벨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레지날드의 제드가 라인전에서 훨씬 더 편해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글루골드도 당연히 역전이 됐고요. 이미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다음 한타가 언제 제드가 낀 한타가 언제. 아, 저 오르지 제드. 그거는 이제 제드가 궁극기 쿨이 돌아왔을 때 또 보시면 되겠죠. 스니키가 CS에서 많이 딸리네요. 바루스 트위치 원래 이렇게 좀 바루스 조금 힘든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바루스 트위치요? 네. 아니요. 바루스 자체가 지금 탑에서 내려올 때 좀 CS 손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 한타에서는 좀 집에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CS가 좀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CS 차이 20개 정도 벌려 있습니다. 와일드 터들이 곡괭이, 템부에도 곡괭이가 하나 더 나와있거든요. 원의 대검 준비하는 거겠죠? 네, 레벨도 1레벨 앞서고요. 어떤 지금 약간 힘들어요. The Doran shield pickup on Zed in particular was actually pretty good because Kennen uses so many. 비드도 계속해서 1레벨 앞섬 그런 가운데 두견도 네 그림자가 없었어요. 자 지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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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레지날드 화려한 컨트롤. 무긴덱스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아 이거는 아 진홍고까지. 어 이거 이러면 녹턴이. 아 녹턴 쪽을 봤어야죠. 자카 계속 레드 묻었고요. 공포 아 이퀄라이저 자카 조각조각 나겠네. 네 너희가 진홍곡 있으면 우리는 이퀄라이저가 있다. 네 이런 거 다시 보여주지. 아 방금은 레지날드가 좀 아쉬웠던 게 분명 빠졌었기 때문에 녹턴이 그냥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스킬 빠졌기 때문에. 근데 스킬 쿨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러면은 네. 앞으로 들어가서 한번 궁 쓰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뒤로 그림자로 그렇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마 본인 정글 자크가 합류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니요. 아니죠? 아닌 거 아는데. 네니오?
하강서 해설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즐거워하시니까 아, 너무 좋아요 레지널드 전. 그 저 홀 사장님이 하도 맨날 흑지흑지거리면서 까서 전 나름 정도 들었고 이런 제드 플레이를 보니까는 낯설지 않아요. 이게 단순 AP랑 AD 차이인가요? 아니면 제드가 이런 건가요? 이 선수 제이스도 하나요? 좀 당황스럽네요. 이제까지 보여줬던 AP 누커들의 플레이랑 좀 사뭇 달라서. 아 바로 또 3도란 스택. 이건 애쉬가 아니어도 스윗 자체가 3도란을 되게 좋아하네요. 네. 아 저게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뭐. 본인 판단이 일단 그렇다. 네. 그러니까 조금은 코어템이 늦게 나오더라도 도란 검을 먼저 3개 가서 라인전에서 일단 어쨌든 그 순간에 굴릴 줄 아는 선수들이니까요. 네. 지금은 CS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라인전에서 이득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냥 버티기 위한 도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복귀했어요. 밀어내지는 못했고 타워를. 레지날드의 제드가 이랬거나 저랬 어쨌든 간에 TSM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드 할 줄 아는 거죠? 대회 때만 딱딱 하는 거 아니죠? 연습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손에 안 익은 느낌? 물론 잘하시겠지만 독약병 얻었던 모양이네요. 전멸까지 쓰면서 아 독턴 들어오네. 아 이거는 오차발란사 말살로 노렸던 건데 좀 무리해서 들어갔죠. 네 전멸까지 앞전멸수로 들어갔거든요. 제대로 들어왔어요 이 망상. 크리센트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더블킥 유인 잘했어요. 미드까지 블러드워터가 유인 잘했습니다. 아 캐넨 물렸어요. 전멸. 오 전멸 위치 좋았어요. 하지만 스턴 걸렸고요. 럼블이 지금 약간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네, 캐넨 길이 걷고 해가지고 야 럼블이 갈팡이야. 마나가 에 마나가 달랑달랑 아 가셨어. 2개간 살아가네요. 진홍이 없어요. 11시네요. 네. 우선은 캐넨의 위치를 대충 보여줬어요. 지금 카스가 스킬을 써주면서 대충 제드가 따라가게끔 보여줬는데 못 찾았어요. 그 사이에 용 가져가네요. 펄쩍 이거 차이라 우선 죽었고요. 차이라 그냥 무시. 드래곤을 주저앉아 나는 네. 킬 따를 하겠다. 왜냐면 강타는 확률이지만 킬은 100%였거든요. 그러네요. 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오드원 입장에서는 190보다는 300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이라가 300원은 맞는지 의문이네요. 네, 맞네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데. 아, 왜냐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너 100만 원 받을래? 아니, 50% 확률로 100만 원 받을래? 아니 그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50% 확률로 100억을 받을래? 아니면 100% 확률로 1억을 받을래? 50% 저도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보면 자기 손에 100% 1억이 쥐어지는 것과 그냥 날라가 버린 것과 다른 의미거든요. 반반이면 확률이 정말 엄청난 건데. 이게 단순해요. 사람들한테 한 5천만씩 받고 50억에 베팅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자크가 자이라를 선택했죠. 복권을 따지면 연금 복권 같은 느낌으로 로또가 아니라. 아 이거는 우린 피했고요. 매복. 이거 진짜 보이진 않죠. 네 자크. 아 스턴 걸렸고요. 아파요. 엑스피스 너무 아픈데 이거. 자 그럼 물렸어요. 트위치 물렸습니다. 트위치 아까 앞전면서 전멸 없어요. 아 전사 발사트 좀 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제 C9이 여러모로 좀 편해졌죠. 물론 약간 타워를 하나도 못 밀었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기세라면은 네. 계속해서 적금 같은 거겠죠? 아 어느덧 글로벌 골드가 바뀌었네요. 위치가 다이로스 다시 탑으로 올라가고요. 럼블과 다시 만라인을 서게 됩니다. 라인전 단계가 생각보다 약간 좀 오래 가게 됐어요. 완전 파괴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라인전 페이지를 유지하면서 네. 조금씩 아직 근데 희한한 게 그러니까 물론 CS 거의 똑같다는 게 더 희한하네요.
Turtle has been picked on heavily in this series. 독턴이 4킬이에요. 잘 컸죠. Right now, Cloud9 knows they want a few kills, and after that dragon. 독턴이 공템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레벨링이 잘 됐기 때문에 딜은 딜만큼 나오고. 저런 독턴 잘 커놓으면 원딜이 딜을 못 넣거든요 한타 때. 아 제드가 그리고 아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얘기요? 그냥 레지나드 선수의 제드가 뭔가 답답해요. 이제까지 좋아요. 잘 들어갔네요. 아, 이거 완전 물렸네요. 어 매복으로 반대로 역시. 역주행. 자 기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걸렸어요. 220 골드. 네. 갈수록 싸지네요. 매복 역주행 이거는 괜찮은 판단이었는데 끝난 시간 하필이면. 아 쥐가 도망가고 있었는데 상대 쥐가. 이게 시골지 도시지죠. 네. 의사지죠? 네. 이거는 일단 서론 특공 되고요. 네. 네. 이거 서론 특공 된가요? 네. 아 타워 포기하겠는데요 그냥. 수령 50 말고는 잘 모르셔서. 네. 어떻게 수령 50은 저 그래도 브루공도 할 줄 아는데. 네. 네. 관심 감사합니다. 어? 액션인 거죠? 액션에. 네. TSM has that requiem to use. They're just not finding any engagements. Again, being spread so. 잘 지킵니다. 어, 그 사이에 티치 살아났고요. TSM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는데요. 제드가 게임도 게임이지만 못 맞았어. 자 트위치 왔고요. 트위치 왔고요. 전멸 판단 들어왔어요. 자 자이라 궁위치가 좋아가지고 트위치 합류가 좀 늦었습니다. 아, 자크 케넨이 바로 들어가면서 트위치가 역을 잡히고 소나 역시 잡히고요. 아 이거는 그리고 딴 것보다 캐넨을 네. 되게 잘 써요 C9이. 네. 미드 캐넨이 적극적인 로밍이나 궁 타이밍 이런 게 과감한 이니시가 필요할 때 과감한 이니시를 하고 맞받아치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잘 맞받아쳐 줘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설사 트위치가 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3대 3으로 좋은 싸움은 아니었거든요. 굳이 싸움을 거네요. 그러니까 뭐 3대 4 그림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니시 에이팅 거는 게 맞는데 상대가 더 잘 큰 3대 3인데도 그냥 이니시에이팅 걸었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텀에서 12 다 좋았는데요. 타워도 밀어내고. 네. 그냥 와일드 서틀이 제일 슬플 것 같네요. 트위치 지금 4번인가 연속으로 죽었죠? 내가 아우 죽었다. 아우 다시 부활됐다. 뛰어오자마자 죽고 네. Q 한번 누르고 죽고. 네. 아 C9 정글러 진짜 CS는 일품이네요. Looking over, Reginald has actually kind of started double dipping in his recipes. 항상 라이너랑 비슷해요. Started a brutalizer, now the hex drinker. 그만큼 이제 빈라이너들과 그러니까 유실되는 CS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빈라이너는 잘 챙겨 먹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네.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순 갱킹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없는 것도 아니고 갱은 갱대로 하면서 루트를 잘 잡는 동선을 잘 잡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Turrets. They picked up those three turrets so quickly, really cashing in the advantage of pushing. 아, 다시 소환 상태가 됐습니다. 글로벌 네. 골드는 4,000 골 정도로 벌어졌네요. 전 라인 1차 타워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C9. 이때쯤 레지날드의 제드가 딱 솔킬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죠. 이건 다이브 치면 100% 죽어요. 나한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모르죠. 자, 아, 야, 캐넨 연기한 건가? 저때 강타파였죠? 이게 너무 티가 나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강타를 뺐으니까 드래곤 그냥 자연스레 가져갈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어 플레이 의미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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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기타 나요? 네? 아 못 땄어요. 진홍 오고 있어 정신이 없어요. 아 바로 쏠 바로 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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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쏠 쏠 쏠 쏠. 킬. 쏠 킬은 아니네요. 저도 이건 레지날드가 만든 게 맞죠 이 정도면? 그렇죠. 진홍 오고 쓸 때 소나가 카소스한테 힐 주면 그 럼블도 소나의 어시를 받는 거네요. 런블 잡은 것도. 네. 네. 그러면서 탑 밀어주고 이건 레지날드가 잘한 게 맞습니다. 네. 아 이러면 한 순간에 라이너도 잡고 탑도 먹고 벌어졌던 격차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렸어요. 성공. 그렸어요. 성공.
아, 레지날드의 제드 과연 한타 때도 이런 식의 모습만 보여주면은 지금 뭔가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라인전 단계에서 혹은 뭐 2대2, 3대3 국지전 단계에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여줬던 그 장면마다 딱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평상시에 본인이 하던 AP 챔프들보다 지금 워낙에 능숙함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능숙함은 단순한 이런 정말 가시적으로 단순한 라인전 단계가 끝나고 한타에서 더 빛이 나는 건데 한타는 대체 흥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타에서 더 헤맬 수가 있다는 거죠, 제드가. 그래서 이제 라인 좀 시원하게 밀어놓고 스플릿 푸시를 압박만 줘도 저번에 레지날드의 제드 네, 5명 벗을 수 있거든요. Still trying to get the momentum push after each one of those kills. And the thing that allows that, they're keeping balls and sneaky together quite. 미드에 이제 또 압박 줍니다. And if it's not balls, it's more medios with that composition. Exactly. They like to keep rumble with people who can keep. 미드 쪽에 살짝 또 뭉치는 움직임 보여주네요. How much damage the equalizer does, especially if you keep someone in it. It basically just kills a person. 제드가 확실히 대세긴 되는 게 제가 어제도 노마를 한 6게임을 했거든요. 제드가 다 나와요. 아... 제드를 할 줄 아는 제드가 나왔던가요? 죄송한데 혹시 아닌 제드들도 있죠. 혹시 지금 로테인가요? 로테일 수도 있어요. 일반 게임. 로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테 아니에요? 다 사서 했겠죠. 챔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뭐 국민 로테가 된 거죠. 그렇죠. 그 거기다 명장면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화려한 그림자 생존? 이거 단순하게 녹턴 혼자서 제드를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느낌인데요. 약간 녹턴이 약간 방금 피해 망상이었죠. 방금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사기를 꺾은 거예요. 정글러가 라이너를 상대로 덤벼도 라이너가 도망가야 된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스페셜드 반응 좋은데요. 두겹밥 매복 썼어요. 매복 쓰고 일단 미니언 정리. 캐넨 없거든요. 자 캐넨 없거든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바로 이퀄라이저 때문에 뒤쪽 진입 안 되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 Bueno, 일어날 때 일어날 때면서 일어나질 않네요. 아 지금 C9이 이미 맵도 거의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게 북미잼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C9은 이렇게 타워에 압박해놓으면 무조건 다이브 친단 말이에요. 조금만 유리하면 The Nocturne Ultimate is also almost back up. I expect Cloud9 to push off that bottom wave and then come back to either sieging the mid lane or working around the Baron area. 바텀 일단 2차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꾸준히 압박을 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tend this lead before the clock kind of runs out on their composition. Six wards on the map for Cloud9, the one. 계속해서 조금씩 글로벌드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 시원시원한데요 지금. 캐리 조니아는 나왔죠? 네 나왔네요. 예전에 나왔죠. 그 방치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어느 이러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다이브 친단 말이에요. C9은 전혀 액션이 없다가 기습적으로 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럼블하고 순간적으로 아이템을 잘못 보고 오 조니아가 아직 없나 이 생각 하고 있었네요. 헷갈릴 수 있어요. TSM은 항상 미드랑 탑이 헷갈려요. 네. 하지만 일단 지금 제가 보고 C9이거든요. C9까지 헷갈리게 하네요. 아 C9까지. 네. 아 C9이네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남미, 네, 북미, 쌍파울로. 네. 심연의 울까지 나왔네요. 이제는 캐 진짜 셉니다. 네, 이거. 진짜 세죠. 조니아의 심연의 울 그리고 위티어 신발, 마관 신발입니다. 이제 계속 막아줘야 되고 밀려 들어오긴 하거든요. 계속해서 여기서 신하인도 뭔가를 해야 하이퍼판데 왜 안 하죠? 그게 북미의 재미예요. 이러다가 안 할 것 같은데 레지널드가 제가 봤을 때는 솔킬 노리다가 조냐궁에 역광강 당할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케넨이 조냐가 나온 시점에서 사실 제드한테 솔킬 나오기 어렵거든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게 아니고 막 답답하죠. 답답하네요. 싸울 법한데 이게 지금 뭐 일단 드래곤 이거 그렇죠. 한번 들어서 잘 들어갔어요. 풍덕궁 한번 하지만 위쪽에서 아, 카우스가 잘 먹겠어요. 위쪽에서 캐나니 위쪽에서 캐나니 지금 궁이 없거든요. 아 북극 위로 들어왔어요. 캐나니 궁이 없지만 아 근데 이거 자이라가 스킬이 샷이 너무 좋네요. 잘 들어갔고요. 어 그래도 진홍국 개민이 좋았지만 마무리 되네요. 그린저 선할 때 발 묶여서 못 넘어갔어요. 자이라가 밉네요. 레지날드에게 전에 제드는 노스킨이라고. 아 잘은 들어갔거든요. 자이라 여기서 카서스바를 먹는 게 대박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잘 들어갔다라고 하기엔 또 자크가 뭐 딱히 CC 건 챔프가 없었고 위로 올라가서 정말 잘해져 있는데 네. 크레센도 잘 들어갔었네요. 하지만 벌어졌던 차이 때문에 아쉽게 한타를 쳤네요. 바론까지 어 C9 강한데요. 강해가 분명 원타임입니다. 네 원타임이네요. 긴감인가 했었는데 경기 시작 전에는 1경기 보고 2경기 보니까 확실한 원타임이네요. 네. 드래곤 싸움에서 이겼어? 바론 가야지. 그렇죠. 화끈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 정리하고 또 한 번 크게 한번 붙겠죠. 어디로 가도 지금은 C9이 그냥 바로 다이브를 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TSM 입장에서는 이걸 역전하면 딱 하나죠. 어떻게 한번 딱 잘 받아먹냐인데 그 설계를 잘해야 돼요. 아 big move on this next push as long as cloud 9 can get all the side lanes pushing at once. 덤블 가져가나요? 레드는 녹턴이 먹나요? 그래 보이네요. 네. 빨리빨리 누구나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같은 팀 글로벌드는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상관없죠. 독턴 진짜 셉니다. 독턴이 보니까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CS가 동선을 잘 잡아서 루트를 잘 잡아서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라인 욕심도 많고 잘 컸네요. C9은 전체적으로 다 잘 컸어요. 네. 오늘 챔프 하나 좀 못 큰 챔프가 없습니다. 물론 뭐 TSM도 망하고 그런 챔피언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아까 트위치가 계속 죽으면서 힘이 쭉 빠졌던 게 좀 컸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트위치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4연속 전사를 하면서 킬도 못 먹고 CS도 못 먹었었거든요. 네. 아이고 언제라도 다이브 쳐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카스 아이템을 위해서 집에 가는 건가요? 그렇겠죠. 강추려 맛봉 하나 추가됐고요. 네. 대기하고 있는데요, 둘이. 네, 안전거리 유지. 아, 이거 웨이브 왔어요, 이거. 다이브 바로스입니다. 바로 스입니다. 나왔어요. 네, 완전 빗나갔어요. 트위치만 물려 줍니다. 자, 바로스 끊었어요. 이거 레지날드가 잘했습니다, 이건. 아. 바로스 앞에 바로스를 솔킬 딴 건 좋았는데 지나고 있습니다. 전원이 전멸했어요. 예. 레지날드의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건 제대로 해줄 거 제대로 해준 게 맞죠 이번에? 네. 그냥 한타 자체가 이뤄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이브로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포지션이라든지 스킬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할 것이냐까지 딱 완전 짜놨어야 됐는데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이브가. 상대가 피해망상 쓰면서 캐넬 들어올 게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인지하고 조금 불리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먹어야지라고 서로 호흡을 좀 맞춰놨어야 되는데 너무 기습을 당해버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레지날드 시점으로 솔킬 하는 거 보여주겠죠? 아 정말 그러네요. 그거 보여주고 내려가요. 아 녹았어요. 제가 북미의 네.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레지날드가 죄송한데 그 뭐 백만장자 아들인가요? 딸인가? 네. 딸이야.
레지널드가 킬다는 그 장면 밑에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리플레이로 보지 못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네. 어쨌든 분명히 해줄 일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말하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게임은 결과니까요. 그렇죠. 네. 혼자 에이드킬을 땄지만 나머지 다 죽었어요. 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게 조냐 있지 않나요? 띵. 약간 뻘궁 느낌이었고요. 와 캔에 살았어. 그리고 오히려 제드가 물려서 진홍고 데미 들어가나 들어가네요. 아 잡았네요. 하지만 녹습니다. 앞라인이 네. 녹아버려요. 망어도 못 싸운 건 아닌데 소나랑 딜이 없는데 아예? 공포 벌리고요. 소나랑 둘이 들어왔었던 건가? 뚜루뚜 빠라빠 와 진짜 무식하게 밀어붙입니다. 시나인 유리하다 아, 싶으면 시나인은 조금만 유리하면 타워는 안 보이나 봐요. 야 이러면 이거 지금 남은 시간까지 봤을 때 타워 무난하게 밀죠. 비디디에게 전해 자크는 역시 탑이라고 도전해요. 네. 한 경기 한 번만 전하는 걸로 하죠. 제드가 분야가 쿨이었을까요? 전혀 썼는데 있다가 마지막에. 빨리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살아서 와서 네. 딜 넣고요. 뒤치가 바루스까지 꽝 아, 잡아버렸고요. 쉽게 잡히고요. 그나마 바루스 잡고 죽은 게 다행이었죠. 네. 네. 만약에 잡고 죽지 않았다면 최소한 억제기 타고까지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a lot of them taken through with that extra buff so we'll see. 자 DSM 공부부터 해보지만 아 이 벌어진 격차가 쉽진 않네요. 경기가 좀 많이 기울었어요. 네, 상처가 네. 아물기에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제드가 스프레이 타다 암살 이게 사실 핵심인데 이건 근데 레지널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팀 분위기가 거기까지 전체가 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녹턴이 너무 잘 커서 녹턴 1대1을 이겨요 제드를. 아, 아까 그 피해 망상도 결국엔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라이너를 이긴다 라는 걸 암시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 가시적으로 미드는 밀려오고 있고 보타워 체력은 떨어져 가고 있고 아 고통의 벽으로 지금 이니시를 걸려고 해? 아,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요. 여기서 이기면 끝낼 수 있거든요. 자크가 잘해주긴 했지만 아이러 스위치가 아 참 아쉬운데 아, 줄줄이 무너집니다. 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네 아 진홍고 없나요? 그래 보이네요. 네. 신의 아 탈주제. 어 탈주. 자 이거 잠시만요. 자리에 지금 간 거 아니에요 집에? 앉아 있네요. 어 다행이네요. 네 북미 대표 선발전 결승전입니다. 어, 두 번째 경기 C9과 TSM의 두 번째 경기도 C9이 한 승리 추가하면서 2-0 만들어냅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